이게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녁에 세수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을 바르기 시작한 지 6일째까지의 영상인데요. 점, 기미, 자티, 컨버섯이 어드마이어 세럼을 바르면 하이드로퀸온과 산성분들로 인해서 습진이 생기듯이 피부를 짓물러지게 하고 상처를 내고 딱지가 생긴 후 박피가 일어나면서 색소가 빠지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지금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6일째까지는 아직 그런 현상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일째까지 제 진행 상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먼저 해보신 분들의 조언, 댓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8시에 나가면서 딸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장을 봐가지고 와야 돼서 제가 세수하고 나서 기초 제품 바르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세럼을 바르고 나서 말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바르고 나갔어요. 안 바르고 나가서 바로 이제 장 봐가지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도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 그게 모르겠어요. 그 햇빛 때문에 그런 건지 최대한 햇빛을 피해서 다니기는 했는데 그리고 선크림을 바른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장 봐가지고 들어와서 아침에 지금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세럼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네 군데가 빨간 게 확실하게 보이죠?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만지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딱딱한 느낌? 막이 단단해졌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그다음에 이 아이로 면봉으로 주위를 한번 닦아낼게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닿았던 부분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막 씌워진 듯한 느낌이 있죠? 아무튼 오늘이 5일째입니다. 5일째 아침. 여기는 실이 딱딱해졌어요. 여기는 아직 부들부들하고 5일째 저녁인데요. 지금 세수하고 기초 제품 바르고 왔거든요. 아이크림 바르고 그다음에 타마누 오일과 로션하고 섞어서 바르고요. 근데 바르면서 되게 신기한 걸 발견을 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안 바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로션 바르면서 톡톡 두들기다가 살짝 껍질이 일어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일째까지 바르고 4일째부터는 안 발랐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일어나긴 했는데 아무튼 얘는 그대로 두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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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랄게요. 오늘 제가 세수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은 제가 이틀째 되는 날 멈췄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바르면서, 이 부분이 약간 일어날라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껍질이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점까지 빠지는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거. 변동사항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색깔이 빨개지다가 좀 어두컴컴해졌어요. 어두컴컴해지면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이쪽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도 살짝 로션 바르면서 이렇게 탁탁탁 치다 보니까 살짝씩 뭔가 이렇게 겉에가 끝부분이 가장자리가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되면 이 부분도 좀 여기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세수하고 나서 기초 제품만 발랐어요. 아이크림하고 그다음에 낮에 바르는 모카시 오일하고 로션하고 섞어서 그렇게 바르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 세럼을 바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부시워킹을 가요. 부시워킹을 가서 일단 이거 바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선블록 바르는 것도 뉴질랜드는 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는 성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분까지 해서 바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발라볼게요. 완전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그리고 별다르게 저는 아픔은 느껴지지 않고 따끔따끔한 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번 지켜볼게요. 아픔 없이 점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면봉으로 바꾼 거는 어느 부분이 에나라는 분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분도 해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하는 얘기가 딱그 부분만 찍는 것보다 옆에 부분이 찍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부분에 별다른 상처를 주지 않고 그 부분이 일어나서 함께 벗겨진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면봉으로 또 발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해보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조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최대한 그 부분이 찍히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면봉이다 보니까 그 부분 외에도 지금 찍히고는 있어요. 근데 별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발랐고요. 이제 이게 마르면 좀 이따가 제가 선블럭까지 바르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는 부시워킹을 갔다 오겠습니다. 자, 마른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계속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예. 볼드 스펙트럼 들어가 있는 거 오늘은 완전 진짜 처발처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볼드 스펙트럼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많이 바르고 붓고 바르고 해서 일단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점심때 한 번 더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 부시워킹을 다녀와서요. 저희 집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친구는 지금 집으로 갔고요. 저는 이제 점심때 바르는 이 어드마의 세럼을 한 번 더 바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신기하게 얘는 허물이 벗고 있는데 허물 벗겨지면서 남아있는 뭐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지금 여기와 여기와 여기도 지금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에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녁에 세수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가렵거나 뭐 따끔거리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일단 또 발라볼게요. 마요 세럼. 끝부분만 자 콕콕 림브 콕콕 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미가 그렇게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이제 옆으로는 잘 안 갔었나 봐요. 이 부분이 기미가 생겼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점심때는 선크림 위에 바르고 있고요. 지금 색깔이 정말 검해지고 있어요. 살짝 검해진 게 보이시죠? 검해진 상태에서 선크림 위에 지금 하루에 세 번 바르는 것 중에 점심때 선크림 위에 도포가 끝났습니다. 일단 저녁에 또 발라볼게요. 내일쯤이면 허물이 벗지 않을까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